그럼 다음으로는 코넬, 주드 이렇게 있는데 코넬 한번 의뢰해 보겠습니다. 코넬 이렇게 보냈고 다시 또 베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코넬이 솔직히 어디서 봤던 사람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저런 사람을 어디서 봤지? 아니요, 탐정은 원에 없었어요. 여기서 새로 생김. 이제부터 배는 요렇게 그냥 탈 수 있나? 오케이. 앞으로 쭉 요런 식으로 탈 수 있고. 자, 웨이크레스트인가 뭐식인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동행자 제외하고는 다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때 그 대륙에 가서 어떻게 한 명 이벤트 못 건지나? 아무튼 일단 저는 어디가 맞는 길인지 모르니까 아무데나 가봅니다. 어? 아, 코로네 못 가나보다. 여긴 그대로네. 여길 갈 수 있으면 아까 말한 걸 할 수 있는데. 이 코로네는 왕국의 지배하에 있다. 누구도 통행할 수 없다. 자, 돌아가라, 돌아가. 대신에 이 사람 겐슈 소인은 지금 마음을 비우고 명상 중이니 실례. 아, 얘는 뭐가 있어야 될까? 칼? 뭐 카타나, 뭐 일본도, 그런 게 있으면은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겐슈, 겐겐슈, 그러네. 뭔가 칼 좋아할 것 같아. 어쨌든 지금은 꼬셔지지 않네요, 보니까. 자, 왼쪽에 보였던 저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런 시점에서 배 타고 어디 막 좁은데 막 이런데 들어가고 쭉 가고 그러면은 뭐 이벤트 있던데 항상 요런 데를 잘 비벼서 들어간다든가 막 그러면은 뭐 숨은 동굴 그런 거 있던데. 자, 레이크 웨스트 마을. 그러니까 여기서 서쪽, 아니 남쪽인가? 아니 아니, 서쪽이 맞을 겁니다. 서쪽으로 가면은 투 리버입니다. 강가에 있는 마을이니 알기 쉬울 겁니다. 저는 먼저 가서 말을 전해놓겠습니다. 아, 잠시 기다려주세요. 여기 소개장을 적어두었습니다. 왕국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 경비가 사망할 겁니다. 경비병에게 이걸 보이면 회의장을 데려다줄 겁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소개장 입수. 저, 그럼 나머진 잘해봐라. 나처럼 야쿠자같이 생긴 놈이 있으면 저쪽도 별로 믿어주지 않을 테니. 가는 거 아니지 설마? 여기 있는 거지? 또 배를 못 타고 싶진 않아. 자, 여기서도 뭐 이런 레시피라든가 정보 그런 게 있을 거라서 말을 걸어보면서 한번 다녀보도록 하죠. 살갗이 하얀 아이. 아, 여긴 약간 구릿빛, 그런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요런 것들. 김장이 담긴 통, 술, 통, 소금 항아리. 소금 항아리. 소금 항아리. 절인 생선, 절인 생선, 된장이 든 항아리.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숨겨놓는 것보단 저는 보물상자를 살짝 안 보이게 숨겨놓는다든가 그런 게 좋은데, 이런 거가 있어버리면은 온갖 군대를 다 지져야 돼가지고 막 이런 것도 보고 막 뭐 하나 있지 않을까,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 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보물상자를 숨겨놨으면 좋았겠는데. 야채 담긴 바구니, 안에 뭔가 들어있다. 호의의 봉인구. 호의가 계속되면 이제 돌리가 되는데 그 봉인구네. 그래서 옵션은? 호감도가 높을수록 공격 업된다. 아, 이거는 호감도 총합일까 아니면 특정 호감도일까? 어쨌든 호감도 공격력 상승 아이템 되겠습니다. 예, 돌리꺼죠 저거. 타케 할머니는 이야기꾼이셔. 게다가 뭐든 알고 계시지. 온천 달걀을 만드는 법. 그렇다는건 레시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건 태치는? 사우나를 좋아한다. 그렇다는 건 이 친구는 사우나를 우리 성에다 만들어줄 테고, 여기는 동료로 권유하거나 그럴 사람들이 좀 있네. 어서옵쇼. 뭐 어서옵쇼라 해봤자 이쪽은 일 없는 목욕탕 장인이지만 너도 목욕 마니아 아닌 것 같고. 권유는 못하네요. 얘는 아마 성랩이 조건일 것 같아요. 성랩. 오케이. 아, 집 옆에 항아리에도 저런 게 있다고? 요런데? 여깄다. 양배추 종자? 야, 이거 농사하나 보네. 양배추 종자?
그리고 여기가 도구점. 도구점은 찍어줘야 그래야 이제 성에 등록이 되니까 무조건. 자, 목록 봅니다. 목캔디, 빠져나가기, 뭐 물고기 배지 등등 있는 것 같은데 별건 없는 것 같고, 한정품은 해독제. 한정품이 해독제야 무슨. 그리고 물고기 배지를 선물로 사는 건 어떻냐. 나도 이제 배를 타게 탈 수 있게 된 건가. 오케이. 자, 무슨 할머니가 레시피를 준다던데. 할머니 어딨지? 할머니가 여깄나? 이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냥 레시피 할머니가 아닌데 이건. 그래, 왜 그러니 얘야. 할미에게 묻고 싶은 거라도 있니? 그래, 알았다. 태치 말이로구나. 태치는 말이다, 목욕탕 장인이니.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 탕에 들어와서 후끈후끈해져 있는 사람을 좋아한단다. 탕에 들어와서 후끈후끈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가야 권유가 된다는 건데, 아니 대체 저게 무슨 의미지? 후끈후끈을 어떻게 만들지? 불로 지져야 되나? 후끈후끈, 후끈후끈, 후끈후끈? 후끈후끈? 후끈후끈. 어쨌든 할머니 한 번 더 레시피 받아야죠. 시드 꼬마일이로구나. 그 아이는 낯가림이 심하단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다 주는구나. 코스코스 마을의 소문? 다 약간 동료라든가 뭐 이벤트 그런 거에 관련된 거네. 이런 얘야. 어지간히도 이 할미가 마음에 든 모양이로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다니는 건 힘들지 않니? 아니라고? 숨기지 않아도 된단다. 이 할미는 뭐든지 알고 있어요. 이건 1번을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모르겠지만 1번일 것 같아. 상태 이상을 걸면 돼요. 그거 좀 특이하네. 상태 이상 후끈후끈을 걸어야 된다? 그렇지. 그럼 준비를 해야겠구나. 괜찮단다. 이 한 몸은 스스로 돌볼 수 있으니까. 게다가 혼자서도 리오 성성까지 갈 수 있단다. 걱정하지 마렴무나, 튜난군의 애야. 이미 다 아네. 이 할머니 진짜 모든 걸 다 아네. 그럼 먼저 가 있거라. 할미도 곧 뒤따라가마. 이거 탐정한테 물어볼 거를. 할머니한테 누구누구 동료를 얻는 법 알려주세요 하면 다 알려줄 것 같은데 탐정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밥값 축낼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러면은 아이템 중에 혹시 내가 직접 걸 수 있는 걸로 후끈후끈을 걸 수 없나?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안 되겠네. 고추 막 그런 게 있으면 딱인데. 선반의 레시피. 오케이. 그리고 아직 여관 안 가봤는데 여관에 누군가 있겠죠? 선반의 레시피, 책, 책? 뭔가 적힌 메모. 이런 얘야, 초절임 레시피란다. 이게 왠지 후끈후끈 같은데? 초절임 레시피? 일단 레시피 16. 예, 저 할머니는 무슨 역할 할까? 우리 성 가면. 자, 그리고 일단 여관. 여관에는 이 사람 동료? 시로우. 어서오. 뭐냐 꼬맹이냐. 가라. 애들 삥 뜯을 생각은 없다. 얘도 조건이 뭔가 있겠죠? 앙? 애들은 가서 엄마 젖이라도 더 먹고 와라. 알았냐? 얘는 왠지 동료 중에 깡패 같은 애를 데리고 오면은 단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프리기나 빅토르? 뭐야, 의외잖아. 이건 또 뭔 이벤트야. 어이, 여기 엘자란 이름의 여자 오지 않았나? 금발에 키가 큰 여자다. 어이, 진정하라고. 엘자 맞지? 왔었고 말고 편지까지 남겨놓고 갔는데 잊어버릴 리가 있나? 뭐라고? 그 편지는 어디 있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전갈을 남겨놓는 사람이 많아서 일단 맡아놓긴 했는데, 그 여자가 일주일 동안 찾는 사람이 없으면 버리라고 해서 버렸는데 29일 정도 늦으셨구만. 젠장, 여기서 단서를 놓쳐버리다니. 이게 20시간 타임어택 이벤트구나 이거. 이거 못하면 혹시 108년 못 채우거나 그런 거 아니겠죠? 일단 제가 읽은 거에는 처음엔 그냥 느긋하게 108명 찾고 그렇게 하다가 2회차 할 때 이걸 해라 라고 하던데. 예, 완전 별개.
자, 아무튼 이 친구는 프리기앙 빅토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외로 난 깡패 같은 애 데리고 가야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였고요. 어쨌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후끈후끈을 거는 애가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통 가까운 데 있는 몹이 걸어주는 그런 경우일 것 같으니까 가다 만나면은 한번 걸려보고. 근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기지 않았네 얘네들. 얘네들이 아무리 보아도 후끈후끈이란 걸 걸 것 같진 않아. 아, 도구점에서 할 수 있어요. 에이, 그러면 뭐 급할 필요 없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혀 급할 필요 없었네. 인프 또 써야지. 이거 계속 써야지. 계속 써가지고 이 게임의 그 연출을 다 봐야지. 득해 파우파우 비슷한 건가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왠지 써봐야겠지만. 어? 물음표 장식물? 좋습니다. 저런 거 좋죠. 자, 아무튼 새로운 대륙에 왔는데 한번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뭐죠? 다리가 연결되어 있네? 아, 여기가 둘이... 어? 설마... 아... 돈 털렸나요? 샤코? 자, 돈. 아... 이럴 것 같았어. 영포치 이거 뭔데? 아... 참... 아... 왠지 망한 것 같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 번을 따로 해놓고. 저 무조건 잡고 시작해야겠네. 아, 근데 잡는다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말 걸어보자. 인간, 코볼트, 윙, 호도 세 종족이 살고 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 윙, 호드는 뭐야? 차코랑 형아가 놀아줬어. 난 차코 형아가 좋은데 엄마는 같이 놀지 말래. 걔 어딨는지 아니? 혹시 너? 어허... 차코 어딨는지 아는 사람? 문장사 직원은 사실 알바생. 아, 여기 문장사가 진이야 원래. 자, 차코를 찾아서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 같은 걸 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테니까. 몸이 안 좋다. 뒤져보고, 그 다음에 뭔가 레시피 같은 게 있어 보이는 책장도 찾아보고. 네, 잡으면 참수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무 옷장. 전쟁 이제 충분하다. 마카이님은 왕국군과 싸울 마음이 있는 건가? 여기 지도자 이름이 마카이인가봐요, 마카이. 마카이. 위쪽에 문장사 집 있고, 이 앞은 윙 호드들의 터전이라네. 지갑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게. 아,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아까 차코가 윙 호드인가 보다. 근데 인간처럼 보이던데? 올라가기 전에, 저 올라가면 아까 그 다리 연결되는데 따라서 갈 것 같으니까 올라가기 전에 다른 것부터 한번 쭉 보고, 한정품도 보고, 마력 강화의 봉인구. 마방이 반감이 되는 대신에 마력이 오른다. 근데 마력이 얼마나 오르는지 안 써있네. 이것도 뭐 1.5배 그렇게 써있었으면 샀겠는데. 물, 바이퍼, 명중시 직사효과가 있다. 3분의 1? 아, 대신에 명중률이 3분의 1이야? 명중시 저 직사효과가 몇 프로인지 알고 싶은데, 몇 프로인지. 그리고 레오의 봉인구. 이건 레오라는 동료가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근데 클로용? 클로우? 손톱이죠, 손톱. 마랑 마방이 50이나 떨어지는데 데미지가 1.5배가 된다. 아니 근데 문제가 살 돈이 없어요. 문제가 사고 싶은데 돈을 다 털려서 살 돈이 없어요. 돈이 한 5만원 있었는데 못 사요. 그리고 도구점. 도구점은 살 게 없다 하더라도 일단 찍어야, 그래야 성에 있는 도구점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다 봅니다. 근데 다 똑같네 여긴. 한정품 가드링 레시피 23 오므라이스. 이거 사야 되는데, 이런 거 이런 거 다 사야 되는데. 마방 10. 그리고 이 마을은 아니네요. 이 마을에서 그 후끈후끈은 아니네. 딴 마을이네. 소용없다. 항복하더라도 우리를 싸그리 죽일 거다 라고 말하네. 자, 아무튼 정보를 계속해서 모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데 별 말 안하고. 여기가 뭔가 시장 같은 사람이 사는 곳이겠죠? 아, 강 건너는 코볼트고 그 사이엔 윙호드. 그러면은 바로 위가 윙호드가 맞네. 자, 그리고 가기 전에 여관에 또 동료 이벤트 있는지 봐야죠. 혹시? 아니고. 도박을 할 도박 자금도 없어요.
한스. 휴, 좀 들어보세요. 저 서방의 잭센에서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요. 여기서 가게를 열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런데 이미 방어구점이 생겨서 가게를 내지 못하게 됐지 뭡니까. 하, 난감하네. 드디어 방어구점을 차려서 찬란한 첫 발을 디딘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외국인이니까, 예. 서양인이죠. 그렇다는 건 저 사람이 방어구점을 우리 성에 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성 레벨 또는 뭐 여러 번 대화 등등, 아니면 뭐 방어구 재료, 뭐 미스릴 원석이라든가. 어? 정보다. 가게를 열 장소는 없나? 라고 하던데. 이 얘기 듣고 가면 왠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그 얘긴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성 레벨 같은데 왠지 이건. 한 번만 다시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 됐네. 다시 말하면 되네. 그럼 우리 성으로 와. 성? 성 말인가요? 당신은 대체 누구죠? 헤, 그렇군요. 그 나이에 성을. 그럼 제가 그 성에 가게를 차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려면 대체 얼마를 지불해야? 못 참죠? 예. 이거 못 참습니다. 솔직히 이건 안 돼도 이건 되지 않을까? 3만. 주나? 되나? 아, 이 금액에 따른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바로 받아야겠네. 아, 그런 것이야? 이거 하면 한참 나중에, 이거 하면 좀 뒤에, 이거 하면 바로? 아, 그런 거야? 그래, 돈을 받을 수 있긴 하겠네. 근데 솔직히 30만 후반은 껌이니까, 돈 같은 거 필요 없어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 인원을 모아야 성 레벨이 빨리 오르고, 그거에 따른 동료가 또 정해지니까 이거는 빨리 받아야겠네. 한스가 동료가 되었다. 자, 그럼 서둘러. 아니, 당장 가시죠, 가시죠. 당신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리오우 성성으로. 예, 저 정도 돈은 솔직히 금방 벌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동료를 하나 더 모았습니다. 이 동료를 모으다 보면 동료의 인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50명대 성 레벨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성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서 또 이제 기능이 많이 추가되고 동료를 더 얻을 수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료를 모으는 걸 우선시합니다. 헤헤헤, 그 녀석 꽤 두둑히 갖고 있었네? 이거 좋은데? 이것도 왠지 여기 오기 전에 돈을 빵원을 갖고 왔다 또는 뭐 1원 그렇게 갖고 오면은 내용이 달라지겠네요. 이거 뭐 그 녀석 그지였잖아 막 이런 식으로. 내가 하필 5만원 넘게 있어서 가지고. 흥이다, 여기다 여기. 헤이 헤이. 이런 거는 투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불마법 그런 걸 쓰면 안 되나? 아깝네 아깝네. 뭐 애 같긴 한데 그래도 벌은 받아야지. 그러게요. 예. 까만 날개네 하필도. 흑익족 막 그런 느낌이네. 이거는 좀 혼을 내줘야 되는데. 이건 아마 이렇게 돌다가 못 도망치는 지역으로 몰아서 잡는 거 같아요. 이벤트가 일단 마을의 지리를 좀 파악을 해놔야겠네. 그럼 어디 보자. 여기가 뒷문이 있네. 여긴 아닌 것 같고 못 도망치게 하는 지역이 어디지? 여기도 뚫려있고 여기도 안되고 그나마 여기? 그나마 여기네. 일로 가게 해야 되겠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아래로 한번 몰고. 근데 오른쪽으로 가버리네? 근데 오히려 여기도 막힌다. 오케이. 쳇, 끈질긴 녀석들이네. 너희들 그 정도 돈 가지고 정색하지 말라고. 2번을 하고 싶은데 동료를 얻어야 될 것 같으니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소개장만이라도 돌려주지 않을래? 소개장? 그 종이? 그 종이라면 버렸는데. 그러니 날 잡아서 소용없지롱. 아, 화났어? 얜 역해야 남캐야? 헤헤, 잡을 셈이야? 그래도 그건 무리라고. 이걸 마법을 쓰라고. 투창, 마법, 나이프 등등.
헤헤, 이 낙엔 장식이 아니라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럼 이만. 좋겠다, 근데. 근데 내 돈이랑 소개장은 아까 그 시청 같은 데도 갔어도 어차피 소개장이 없어서 못 들어갔겠구나. 차는 아직인가? 동료 있다, 동료. 스스. 듀난군? 리더? 뭐야, 딱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해 보여서 동료가 될 것 같았는데 우리들의 첫 번째 날개. 첫 번째 날개? 딱 봐도 특이해 보이는데 이벤트가 없네. 어쨌든 커맨드에 한두 개가 더 필요했었는데 뭐 불태운다. 어? 오, 당한 건가? 근데 뭔가 해결법 같은 건 가르쳐주지 않네. 인간이 무슨 일이지? 뭐 코볼트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혹시? 도구점 따로 있네요. 자, 도구점도 역시 등록을 해놓기 위해서 한 달 누르고. 근데 별거 없네요. 한정품은 날개 장식을 살 수 있네. 와, 속도가 10이나 오르네. 좋다. 저거 끼면 선턴은 웬만해서 잡겠네. 그리고 오케이. 레시피? 없고. 저리 갓. 아, 인지를 잡고 협박. 좋은데? 코볼트 마을에 가는 거야. 인간 손님이라니 별일이군. 지하도 있고 위도 있고 여긴. 특이한 구조네. 낮잠 시간이다. 그리고 레시피 없고. 윙 호드의 역사. 아, 저건 일반인이 낄 수 없는 거예요? 아, 뭐야. 차코 얻은 다음에 끼워야겠네, 그럼. 최근엔 인간도 방심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있었나? 이 마을에 사연이 있나? 사연이 없으면 이제 노사연인데. 우리의 못반이 정말 아침부터 놀아와선 쭉 오지 않는다. 뭔가 이벤트의 징조. 애가 사라졌다. 이벤트 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갔던 집이 이 집이든가? 요 집 하나를 들어간 것 같은데 아까 전처럼 뭐 여관에 동료가 있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서 쭉 둘러봅니다. 자치회의 훈련 시간이다. 밥은 아직이려나. 이렇게 민가에 숨어있는 동료 후보 그런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둘러보고. 여기는 또 뭐야? 오, 여기도 공간이 있네? 너도 같이 먹을래? 뭐야, 착하네? 생선 스튜. 배고파. 왠지 생선 스튜에 레시피를 줄 것 같은데. 안 주나? 보통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은 레시피를 주던데.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결국엔 못 찾았고 시청사 같은 데는 못 들어가니까 여기선 어쩔 수 없이 돌아가든가 아니면 코볼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코볼트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코볼트 마을. 어라라, 별일이네. 여기까지 인간이 올 줄이야. 야, 마을 3개가 붙어있으니까 도구점도 3개고 막 그러네. 카보차. 응? 뭐야? 이게 코볼트야 근데? 이건 그냥 갠데? 생긴 게 왜 이렇게 귀여워? 갠게, 아. 이거는, 동료 얻는 법은 바로 알겠네요. 예. 다음에 다시 오고. 그리고 도구점. 자, 도구점의 아이템은 이런 거네. 타코 프라이 후끈후끈 30%. 이거는 한동안 돈을 다시 회수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걸 좀 팔아서 브레스 아머를 하나 팔고 저걸 사겠습니다. 장비를 한나한테. 근데 여캐라서 안 되는 거 아니겠지 혹시? 남캐만 된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까 클라이브한테도 하나 껴주고 싶은데 자리 하나 비워야 되네. 네, 30%라다 보니까 뭔가 두 개는 사고 싶은데 장비를 클라이브 거를 하나 보츠를 빼자. 그리고 저 자리에다 하나 주자. 빠빠바바빠빠바바빠빠빠빠빠빠빠. 또 있나? 코볼트 파이? 팥 아이스크림? 이거 왠지 동료 가입 권유하는데 하나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장비? 클라이브.
이렇게 두 명이면 솔직히 되겠죠? 그럼 총 8개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요런 데도 보고 얘네들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동료처럼 보이는 애가 누군지 모르겠네. 왕국군의 루카라는 나쁜 인간이 쳐들어온다며? 응? 쳐들어오는 거야? 어서 오너라. 투리버에 어서 오렴. 인간 구역은 강 건너란다. 여기 코볼트의 구역. 헷갈리지 말렴. 차코 형아는 진짜 멋있어. 높은 곳에서 피유하고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어? 어. 버그인 줄? 근데 날개가 있으면서 날지 말라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비린내가 난다. 자, 방어구점도 이렇게 봐둬야 등록이 되겠죠? 도우복 막 이런 거 있고. 한정품은 은모자. 와, 겁나 비싸. 24,000원씩이나. 되게 비싸네. 리드리? 리드리가 훌륭한 장군이다? 넌 누구니? 특별해 보이는데? 밥. 이 몸에게 무슨 일인가? 밥 좀 줘. 헷! 인간이 뭘 알겠냐? 너희들이 일 따위는 나하고 관계없다. 너 인간 아니야? 뭐 본인을 코볼트라 생각하는 막 그런 건가? 늑대인간 막 그런 건가? 뭐지 엔? 저것도 왠지 겐겐 뭐 코볼트 동료 그런 거 갖고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훈련하고 있네. 강인함은 마틸다 기사단에 뒤지 않는다. 세 명밖에 없는데?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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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왈왈왈 으르르 으르르 멍멍멍 이압 이압. 한 명만 좀 이상한데? 한 명만 진짜 갠데? 나머지는 제대로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으르르 멍멍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자, 아무튼 내려와서 그럼 대충 다 둘러봤고 갠갠 데리고 와야 되는 뭐 그런 애도 하나 찾았으니까 내려가서 후끈후끈도 하고 그 다음 교역소도 좀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돌아와 있거나 그러지 않죠? 오케이. 없으면 그냥 가고 다시 인간 구역으로 돌아왔는데. 아, 주인공이 돼야 돼요? 아, 그래요? 어? 뭔... 어, 리드리. 죄인 피처는 우리 투 리버의 밑에서 일하면서 사우스 윈도의 정찰 임무에서 이탈. 그 후 그것이 발각되자 하이랜드군을 무찌른 자를 데려왔다며 거짓 보고를 한 죄를 물어. 아, 이 소개장 없어가지고 못 가가지고 거짓 보고가 돼버렸네. 지금부터 채찍 100대의 형을 내린다. 정말이라니까요? 이제 곧 리오님이 오실 거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리드리님? 기각이다. 너는 말이 많고 믿음직스럽진 않지만 일 처리는 확실하단 걸 알고 있지. 그렇다면 그러나 법은 법이다. 정 때문에 법을 굽힐 순 없다. 자, 각오해라, 피처. 으아, 부탁드립니다, 차비를. 그래서는 법이 우습게 되지. 이제 그만 포기해라. 못 참죠, 이거? 가만히. 으아. 저런. 안 됐네. 이익, 혼쭐이 났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소리에 비해 그렇게 아프지도 않았고 리드리님 적당히 봐주셨구나. 리오님 어딜 다녀오신 겁니까? 덕분에 저는 완전히 죽을 뻔했습니다. 별로 안 아프다며. 아니 뭐 그 정도까진 아니었지만 어서 마카이님과 만나주세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때리는 거 한번 받고 자 나서 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라고 이러면 안 맞겠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분이야말로 그 하이랜드군을 무찌른 영웅입니다. 설마 저런 소년이 믿을 수가 없어. 그 왕국군을 당신이 듀난군을 이끌고 있는 리오님이십니까? 거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잖아요. 그렇게나 온다고 했는데 실례합니다만 저희들은 당신이 진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뭘 해야 되는 걸까? 나는 나다 하고 싶다. 저장.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하신다 해도 오른손입니다. 저분의 과거의 영웅 겐가쿠님에게 있던 빛나는 방패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겐가쿠. 하지만 겐가쿠님은 하이랜드에 오른손을 봐도 되겠습니까? 이건 틀림없는 빛나는 방패 문장입니다. 그러면 이리 드시죠. 우리 투리벌이 끌고 있는 마카이 공에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난 돈부터 벌고 싶은데. 살았습니다 리오님. 자 안으로. 응? 문장 말인가요? 그 정도야 미리 조사해놨죠. 그보다도 어서 안으로. 보행자로 들어옵니다. 어 바로 안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자 일단 교역부터 하고 그 다음에 후끈후끈 한 다음에 갈게요. 이 게임이 특정 시기가 지나면 안 되는 막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몰라서 바로 한번 가보고 일단 나가서 후끈후끈부터 합시다. 후끈후끈 이렇게든가? 여관 2층이요? 어 거기서 누구 얻었더라 아까? 누군가 얻었어요. 누구였더라? 까먹었네. 자 일단 여기서 인카운트 만난 다음에 후끈후끈. 아 한스 오케이 오케이. 예 얻었어요. 웬 학이 나왔네. 추추? 추추추? 추추추? 즉사. 자 타코 프라이 이거를 리오한테. 그리고 어디보자. 아니 아니야 죽일 수도 있어. 방어. 그 다음 클라이브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두 번 매겨 두 번. 아 근데 이러려니까 막상 이렇게 쓰려니까 아깝네. 아니 몰라 그냥 써. 자 프라이를 매겼고 한 명 즉사. 일단 후끈후끈 상태는 안 걸렸네요. 어? 오 뭐야 오 뭐야 뭐야 와 빨아들이는 거 뭐야 와 뭐야 생각보다 잘 안 걸린다 이거. 방어 다시 또 타코프라이 30%인데 왜 안 걸리지? 한 번 더. 혹시 피가 달아있어야만 효과가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니겠지? 오 저 뭐야 특이한 거 많이 쓰네. 아 필드에서도 먹을 수 있어. 아 그래요? 굳이 전투에서 할 필요 없었네. 근데 계속 안 걸리네요. 그럼 일단 이거 죽이고 생각합시다. 어. 굳이 전투에서 안 먹어도 된다 하니까 일단 죽여. 그리고 그 마을 앞에 그 사람 앞에 가서 써야겠네. 그럼 아 그리고 전투로 돈 좀 얻었네. 돈 다 날린 거 조금 복구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먹은 다음에 바로 말 걸어도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여기서 도구 아니지 장비에 써야죠. 타코프라이 일단 빼. 그 다음 한나 것도 빼. 도구 타코프라이를 사용 리오. 안 걸린 거지. 뭐야? 왜 이렇게 안 걸리지? 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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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오케이. 어서 오시오. 어? 너 말이야 좋은 얼굴 하고 있는데 목욕하고 후끈후끈한 느낌인데 어때? 너 목욕 좋아하냐? 물론. 오 그러냐 그러냐 그렇지. 난 말이다 태치란 조촐한 욕탕 장인인데 말이야 요 근래 전쟁만 해대서 목욕탕을 지은 곳이 여기도 저기도 전부 박살나버렸단 말이야. 어때 네가 있는 곳에 목욕탕을 만들 생각 없냐? 꼭 부탁해요. 좋아 나한테 맡기라고. 아우 좋아요. 태치가 동료가 되었다. 바로 처리했네. 그래서 네 집은 어디냐? 리우 성성? 뭐 이 근처 거기 말이냐? 좋아 기대하라고. 네가 돌아왔을 땐 최고의 목욕탕이 널 맞이해줄 거다. 근데 이렇게 너무 대충 알고 가면은 놀라지 않을까 가서? 막 사람들 몇천 명 있고 식솔들 엄청 많고 어 후끈후끈하네 진짜. 특이한 상태 이상이네. 막 표시가 되네 표시가. 자 아무튼 다시 또 메인 이벤트로 가볼까 하는데 근데 메인 이벤트를 가기 전에 저 아랫마을을 먼저 갔다 오고 싶네. 말하고 나니까 갔다 갈게요. 어, 말하고 나니까 가고 싶어졌어. 갔다 가자. 빠빠바빠바빠.
아, 턴당 피 회복 좋은, 어, 뭐야. 이거구나. 엘프 마을인가? 아니, 지도상에서 보면서 갔는데, 뭐, 마을 같은 게 안 보여가지고 그냥 쓱 지나갔는데, 보니까 저게 마을이네? 엘프 마을인가? 예, 좋은 상태 이상이네, 저건. 오, 역시 멋있어. 꾸누꾼. 레벨 2명 올랐고, 2200포치. 좋습니다. 자, 여기. 코볼트 마을이야? 모두가 즐겁게 지내는 코볼트 마을이야. 촌장이 집은 가장 안쪽.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관 보고, 아, 동숲, 그러네. 그런 느낌이네. 어, 말 안 걸어줘. 이쪽? 아, 경비원 같은 애들이구나, 얘네들은. 이게 마지막. 즐겁나, 나도 즐겁다. 모두가 있어서 여기로 놀러 오곤 해. 여길 제일 좋아해. 어서오세요. 여관에 어서오세요. 침대는 좀 작지만 시트는 깨끗하답니다. 그러게요. 겐겐 있을 때 좀 달라질까 싶기도 하네. 초콜릿? 어? 이 사람 뭔가 특별해. 동생을 위해 나는 멀리 일하러 가야 해. 어쩜 이렇게 좋은 형님일까 나는. 뭐야. 근데 일반 NPC네? 우리 손주들은 모두 착한 아이들이야. 착하구나. 그린힐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 중이에요. 아, 참. 이렇게 수인과의 그 차별 같은 게 따로 없나 보네. 좋은데? 그리고 겐겐 데리고 오려면 좀 많이 돌아야 돼서 아까 그 겐겐 확정 이런 힌트를 약간 주네. 아이템 힌트. 어쨌든 겐겐 있을 때 확정적으로 동료가 되는 그 친구를 보긴 봤는데 이벤트 끝난 다음에 한번 할까 해요. 너무 멀어서. 아마 또 하다보면 분명 귀한 템을 줄 거라서. 잼이다, 잼. 빵에는 잼을 바르는 게 당연하잖냐. 버터, 버터. 빵에는 버터지. 어, 둘 다 맛있겠다. 식사를 하고 싶은데 둘 다, 아, 배고프니까 맛있어 보이네. 어, 교역소, 오케이. 자, 이 교역소에서는 얼마에 팔아줄까요? 어디 보자. 자, 마요네즈가 500짜리네요, 여기. 자, 그러면은 제가 마요네즈 300에 샀단 말이죠? 어, 근데 여기 빛나는 구슬 되게 비싸다. 판다에서 마요네즈를 5개를 팔겠습니다. 뭐야, 이거 개수 지정 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돈 다 털린 거를 조금이나마 복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 뭐, 뭘 산다거나 그럴 수 있겠다. 설탕을 팔고 마요네즈를, 아, 근데 이거 뻥이 됐지. 맞는 말도 있고 아닌 것도 있댔지. 히든템은 어디 있을까? 고문서에 매물이 있으면 사두면 손해 안 본다 라고 하는데 얘네들 중에서 사기를 치는 애들이 가끔 있다 그래서 뭘 사야 될지는 모르겠고 고서를 사면 좋다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건 사자.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겐겐이 신세지고 있습니다. 겐겐을 데리고 오면 대사 달라지겠네 이거? 재밌겠다. 봐야 되는데 이런 건? 촌장 경비원 균한군에 입대하고 싶어. 그래 싸우는 건 조금 무섭네. 입대 환영인데 우리? 둘이 똑같네. 너는? 멍멍. 미트파이 레시피를 준다. 오케이, 좋아요. 레시피 13. 좋습니다.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말을 다 거는 거죠. 어쨌든 이 상태에서 돈을 언제 돌려받을지 모르겠어가지고 고서를 사는 건 좀 나중으로 할게요. 사고 싶긴 한데 아유, 저리가. 촌장님 집 항아리. 오케이. 그런 거는 알려주면 좋죠, 저야. 땡큐, 땡큐. 이 통 말고 이건가 보구나. 커다란 절구! 노력의 봉인구? 노력의 봉인구? 매턴 공격력. 전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네. 나쁘지 않다. 보스전 같은 데 쓰이겠다. 저거를 양날이랑 같이 조합하면 대박이겠네. 양날, 노력, 그 다음 우정. 그렇게 세 개 조합하면 대박이겠는데? 자, 그리고 왼쪽 아래쪽 끝에 엄청 먼 곳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아, 이것도 못 참죠? 지금 메인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뭐가 보이면은 못 참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마을이 맞구나. 류코 마을?
류코 마을이야. 류코 마을이야. 뭐야, 똑같아. 여관? 어? 아... 특수 NPC인 줄? 오, 근데 여기는 저를 알고 있네요. 류난군의 리더시군요. 하네. 날 어떻게 알았지? 레시피! 식사는 원하시는 걸로 만들어드립죠. 라고 하는데 레시피를 주는 사람은 아니었네요. 레시피 또는 요리사, 그런 사람이 슬슬 나올 때 됐다 생각하는데 아직도 안 보이고 있어요. 틴트, 입술에 바르는 거. 조용하니까 좋은 마을이지. 크롬 마을에 간다면 책을 사들고 하는 게 좋아. 아, 책. 오케이. 크롬이란 곳에서는 교역소에서 책을 좀 비싸게 사들이나 보구나. 정보네, 정보. 말이 잘 안 걸어져. 닭 울음소리나 벌레 울음소리 정도는 즐길 수 있죠. 여기는 한 명쯤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시골 청년 또는 뭐 농부. 광산조합의 지시로 틴트로 가려면 허가 필요하다. 죄송하지만 통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게 거짓말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 교역소에 있는 NPC가 아니고 다른 그냥 마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왠지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역시나 별일 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레시피? 아, 요리 얘기할 때부터 딱 레시피를 주겠다 싶었는데 안 되네요. 예, 안 되고 그 다음에 어? 아, 이거 닭 동료인 줄? 닭이랑 말 동료 막 그런 거 없나? 푸르르르르. 예, 말은 이렇게 울죠? 푸르르르르. 그래서 언제나 푸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고? 창고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자, 그러면 이 마을에는 얻을 게 뭐가 있는 거지? 어디 있어요? 주머니? 아, 주머니. 어디 보자. 주머니. 이 창고 주머니겠구나, 그럼. 이거다. 응? 양배추 종자. 오케이, 좋습니다. 요것만 지금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동료는 없었네요. 의외다. 시골 청년 하나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 대륙에 있는 마을 4개를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메인 스토리 좀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역시 갱갱 데리고 오는 건 조금 있다 합시다. 그러게, 상태 이상 이거 굉장히 오래가네요? 와, 네 마리다. 와, 이런 거 돈이랑 경험치 못 참죠. 벌 수 있을 때 벌어야지. 경험치 벌어야지. 오랜만에 나나미 평타. 약간 태양권에 눈부셔서 죽는 그런 느낌. 눈부셔서 못 버티는 느낌. 저 공격이 데미지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대박이었겠는데. 그랬으면 약간 중마고를 대체할 그런 느낌이 됐을 텐데 아쉽습니다. 0.75배인가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 보급형 중마고. 그러게요. 예, 그건 맞아요. 한나가 아마 강화도 전혀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안 쓰던 애라서. 자, 아무튼 메인 이벤트로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그러네. 한나가 한나도 안 세네. 맞네. 오, 멋있어. 마카이? 이거 리오님 아니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투리버의 마카이. 전권 내사. 일단 한번 들어보죠. 이 투리버에 대한 시장직을 부른 명칭입니다. 형식적으로는 3원회로부터, 3원회의로부터 임명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어려운 얘기는 할 필요 없겠죠. 그나저나 젊으시군요. 여웅의 피, 이려나요? 아니,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요. 분명 피처의 보고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하하, 리오님은 한 점의 거짓도 없이 왕국군을 무찌른 듀난군의 리더입니다. 그 자질은 이 피처에 필적하지요. 너와 필적하다니 리오님도 창피하실 거다. 하하, 그건 그렇네요. 이거 실례, 리오님. 리오님, 우리 투 리버시는 당신을 듀난군의 리더로서 환영합니다. 함께 하이랜드군을 루카 브라이트를 동맹의 땅에서 몰아냅시다. 그런데 리오님, 투 리버에 오자마자 사골 당하셨다고요? 이거는 입원을 해야 그 친구를 동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건 1번인데. 그럴 때는 분기를 생각해서 세이브를 하나 더 해놓고 하면 되겠죠? 저는 1번 해보겠습니다. 예, 소매치기를. 그 꼬맹이들 짓이군. 정말 그놈들은 우리 투리버의 수치입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들 윙호드들은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원래는 틴트의 광산에서 살았었지만 제 조부님 시절에 약 80년 전부터 투 리버에 정착하기 시작해서 그들도 삼원회의에 두어 투 리버의 시민으로서 인정하곤 있습니다만 뭐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해봤자 별 수 없군요. 와카바 정이라는 곳에 방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하시고 오늘은 그곳에서 쉬시죠. 오케이, 와카바 정. 어? 이벤트 발동? 아직도 입에서 김나네. 여기서 동쪽 강 근처에 있다. 오케이, 식사가 굉장히 호화롭다. 알겠습니다. 와카바 정 요거? 리오우님이시군요. 마카이님께 전해드렸습니다. 방은 2층 제일 안쪽입니다. 편히 쉬세요. 리오우님, 저는 아침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식사하시고 편히 쉬시죠. 저놈 수상해. 뭔가 행색이 마음에 안 들어. 어? 이미 리오우가 방에 들어와셔서 식사도 마쳤다? 아, 뭐야. 야, 저 선 넘는데 저 자식 저거? 전 사형해야겠는데, 진짜. 아니, 한 번을 모자라서 두 번까지? 사칭까지? 선 시계 넘네. 할머니한테 읽어달라고 했었는데 근데 버렸다면서. 안 버렸네. 네가 듀난굴의 리더라는 게 진짜야. 야, 이거 입원해서 그냥 목을 쳐버리고 싶다. 근데 그러면 동료 안 될 테니까. 아, 그래. 흠, 이런 애들은 한번 이벤트를 통해서 혼쭐이 나야 돼요. 마을이 파괴된다거나 뭐 가족이 다 죽는 이벤트라든가 뭐가 돼야, 그래야 철이 들어. 역시 신용할 수 없다. 잘 있어. 저녁밥은 내가 대신 먹어줬으니까. 저런 애들은 뭔가 비극적인 이벤트가 있어야, 그래야 철이 들어요. 한번 혼이 나야 돼 저거. 리오님, 리오님, 큰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함께 와주시오. 뭐, 벌써 또 쳐들어왔나? 마카이님과 리드리님이 왕국군의 스파이를 잡아서 논쟁 중인데, 아, 일단 회의장으로 가시오. 왕국군의 스파이? 설마 조이 막 그런 거 아니야? 왕국군의 스파이일만한 애가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제장? 누굴 잡았지? 감옥에 있나? 리드리공 오해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짓을 꾸몄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 허나 이대로라면 인간과 함께 싸울 수 없겠소. 왜 그래, 니네들? 이거 리오님, 당신도 어차피 인간의 편이겠죠.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수비를 단단히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저 후끈후끈 먹었네 저거. 리오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군요. 오늘 아침 리드리공이 여기 와선 돌연 절 보고 배신자라고 하며 인간들과 협력하지 않고 코볼트만으로 왕국군과 싸우겠다고 해서는 난처하네요. 그런데 리드리공은 어째서 왕국군이 가까이 와있다는 보고도 들어와 있었는데도. 리오님, 리드리공이 계신 곳으로 가서 사정을 들어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힘을 합치지 않으면 승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있는 곳은? 염려 마시길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코볼트 마을 뭐 제일 높은 데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그럼 가자 라고 하네요. 어째서 소련? 그러게 좀 물어보지. 카드 묶음? 뭔가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나 보네. 이거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 그게 왕국군이 코앞에 있는 이때 리드리님의 변심. 제 생각이 맞다면 왕국군의 공격까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서두르죠. 리드리님이 계신 곳은 서쪽 강 건너. 거기가 코볼트의 거주지입니다. 뭘까요? 둘 다 완전 뭐 나쁜 배신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이간질이 있는 것 같아요. 이간질. 근데 어떻게 이를 간지럽히죠? 네, 겨드랑이 간질, 발바닥 간질 그런 건 몰라도 이간질, 이를 어떻게 간지럽히지? 너희들 들어갈 수 없다. 리드리님의 명령이다 멍. 그 리드리님을 만나러 왔다만 안 된다. 안엔 들어갈 수 없다 멍.
이거 들렸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어떡하죠, 리오님? 아, 양치를 5일 안 하면 간지러워요. 그렇다면 또 내려와서 도움을 받아야겠구만. 얘 맨날 돌아댕겨. 아, 저 언제 죽이지 저거? 리오님, 지갑은 무사합니까? 나는... 아, 당했다. 쫓아가시죠. 이건 일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그도 그렇게 제 지갑에 운명이 달렸으니까요. 한 번 더 털린 줄 알았네, 내 거. 네 건 괜찮아. 내 건 안 돼. 설마 또? 야, 또야? 하하, 가지가지 한다, 아주 그냥. 진짜 목을 쳐야 돼. 아, 참. 저런 애 왜 감옥에 안 넣고 뭐하냐, 정부군은. 또 저번이랑 같은 루트인 것 같은데, 이거. 어? 아니네, 요번엔 밑으로 갔네? 아, 요번엔 여기서 막히겠네. 드디어 따라잡았다. 여기라면 날아서 도망가는 것도 무리죠. 자, 그럼 형님에게 지갑을 돌려주시지. 웃기네, 이 마을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는 우리를 잡겠다니 무리지 무리. 자, 그럼 바이바이. 아, 저런 곳에 길이. 내 지갑이. 쫓아가시죠, 리오님. 일대 사건입니다. 여긴 이제 쓸 수 있네. 뭐야 통로가 연결돼 있네? 이런 길이 있었네? 오, 이거 왠지 이 길을 따라서 왕국군이 뭐야, 몬스터가 있어. 데빌아이? 어쨌든 이 길을 따라서 왕국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저 아이가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저 아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봐서 왕국군이 그 길로 들어와서 침공을 한다. 약간 요런 느낌. 어디 보자. 여기. 근데 방금 말한 스토리가 어느 게임에서 본 스토리더라? 예전에 아마 영웅전설 할 때 본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삭제. 근데 이렇게 위험한 데를 돌아다닌단 말이야? 데빌 아이가 진화하는 데빌 어른. 그러네, 맞네. 이마보호대.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데빌 할배도 되고, 데빌 할매도 되고. 섀도우 얘네들도 아마 전장에서 한번 봤던 친구들 같습니다. 얼핏 기억이 나네요. 섀도우. 자, 나나미는 꾸준히 이거 계속 써가지고 랜덤 스킬 계속 봅니다. 아, 데빌 촉법 소년. 아,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과정이 되게 많네요. 예. 목 캔디 4개. 목이 맑아지겠네.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데빌 아이. 어린애들이 다니기 되게 위험한 길 같은데, 여기. 괜찮나? 아니면 여기서 몬스터한테 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도와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다든가, 그런 이벤트인가? 그러게, 주시자네. 솔개의 봉인구. 오. 아, 스파이가 여기를 이용했다. 오, 그럴 수 있겠구나. 맞네요. 아, 이게 저번에 그거네, 표창고 계속 쓰던 거. 파마의 봉인구. 역시나 파마하는 데 쓰는. 저번에 한번 봤던 아이템이죠, 이것도. 생명 마법 사용 가능. 커트요? 아, 파마 커트. 그런 식으로. 염색, 뭐 탈색도 있겠네요. 예. 이 길이야, 이게? 뭐야, 여기. 빰빰빰빰. 요걸로 잡을 수 있으라나, 다? 오랜만에 남매 공격? 정말 오랜만에. 오늘 시작할 때 한번 쓰고 안 쓴. 쟤네 둘 따로 때릴 걸 그랬다. 전사들. 오케이. 그래도 다행히도 딱 마무리 됐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 뭐야, 여기?
아, 여기가 정상적인 루트네. 근데 시드 후후 후후후 뭐야, 미친 사람인가? 어? 뭐야 이게 뭐야. 후후 후후후. 자, 일단 3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벤트 여러 번 해서 되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이 게임에선. 한 번 더. 후후 후후후. 세 번째. 뭐야. 말도 없어 서로. 한 번 더. 마지막. 후후 후후후. 뭐야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일단 여러 번 해서 얻는 이벤트 같은 건 아니네요. 일단 이렇게 숨어 있는 데 비해서 뭘까요? 아무튼 방금 맵을 봤을 때 뺑 돌아서 올라가면 되겠고, 세일은 여기서도 왠지 소리 문장 같은 걸 줄 것 같은데 느낌상. 얘도 많이 잡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까 그 친구가 필요하다? 아, 오케이. 어?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참나. 저런 식으로 아군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구나. 요건 또 처음이네. 계속 썼는데. 1600? 후후, 후후후. 치유의 바람 부적? 회복용이겠고? 여기서 아까 길을 봤을 땐 윗길이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쭉 가서 회복하고 세이브하고, 아니 회복이 아니고 세이브한 다음에 아마 보스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나나미 문장 이거 인프 요게 전체 회복도 있으려나? 어우, 아까부터 왜 이런디야. 아까부터 트롤링을 자꾸 하네. 자, 레어. 레어 주셈. 아, 안 좋네. 어, 위가 길이 아니었다. 화염의 엠블럼. 수의 돌. 자, 인벤토리를 생각해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돌은 리우. 그리고 화염의 엠블렘은 아마 장식 방어겠죠? 어디지? 여기다. 방어력 7이고 힘 15, 불내성, 힘이 많이 올라가네. 이거는 아까 그 동료, 그 친구 얻을 때 쓰면 좋겠네. 그리고 저번에 샀었던 혁대, 그걸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아이템 하나 놀고 있으니까 어떻길까? 오우란, 여기다 껴야겠다. 스피드링 요렇게 갑시다. 네, 손가락 흔들기 완전 랜덤. 포켓몬이랑 비슷하네요 진짜로. 이제 전체 공격은 다 썼단 말이죠. 문제네. 이거 연출을 못 보긴 했는데 보스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애끼고, 혹시 모르니까 또 애껴보고, 전체 협동 한번 하고, 이런 걸 대비해서 좀 이거 한번 다시 써보자. 어쨌든 이런 걸 대비해서 이것저것 세팅해올걸. 오, 전체 공격. 오호. 이런 게 뜨면 또 좋긴 한데, 확실히. 랜덤이어서 문제지. 어디 이 지하 여관 같은 거 없나?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지하 여관. 아, 얘네 또 따로 때릴걸. 같이 때리지 말고. 95. 레벨들이 많이 올랐고, 레벨업 할 때 그 HP, MP 회복. 그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자, 아까 왔었던 윗길로 올라왔고, 이벤트가 아니구나. 여기 이제 세이버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보스전이라는 건데, 일단 세이브를 한번 하고, 지금 스킬 개수를 너무 많이 써서 쓰고 와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일단 약 하나 써두고, 하나. 나머지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게?
괴물인가? 오, 뭐야? 아니 근데 그놈은 어디가고 이런 괴물들과 비로만 있어? 패스트 레트, 병균주의 같은 건가봐요?